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휴먼 스토리.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이게 지금 120억인 거예요? 네. 팔리나요? 사겠다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사겠다는 분이 몇 분이나 네. 있는 거예요? 네. 주로 다이아몬드를. 이게. 보석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림이 다 그려지면 이 보석을 다 붙이는 거예요? 네. 거기에 맞는 걸 하는데 이게 네. 금액이 어마어마하죠. 한 100억 원쯤 될 거예요. 일단. 여기 있는 게? 네. 오,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네, 연우비 정연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특별한 명상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저는 명상가이자 명상화가예요. 앉아서 눈 감고 하는 그 명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상도 굉장히 네. 종류가 다양한데요. 네. 저는 만다라라고 하는 예술 명상을 진행을 하고 그걸 그림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는 제 화실이고요. 네. 제가 이제 그렸던 그림들. 아, 이게 다 그린 거예요? 네, 이제 과거의 그림들이고. 오늘 이렇게 출연하게 되셨잖아요. 출연 계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빛의 그림, 에너지의 그림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네. 예술 명상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럼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네, 새로운 장르예요. 여기서 이제 그림을 맨날 그리시는 거예요? 네, 그림이 좀 많이 빠졌어요. 원래 다 많았는데. 빠졌다는 게 어떤 건가요? 갤러리를 많이 이용했어요. 제가 이제 공격적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저는 이제 동양화 재료를 가지고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양화 붓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가루 물감이라고 해서 분체거든요. 분체 물감을 사용을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직접 그리시는 그림들이 그 가치를 아시는 분들이 그걸 비싸게 사가시는 거네요. 네네네.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걸 보고 이걸 좋게 느끼시는 걸까요? 예를 들면은 이 그림의 주제가 신의 수호예요. 신의 제목이? 수호. 네. 직접 이름 지으신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이 신의 수호면은 나의 존재를 수호하는 그런 에너지를 제가 그리면서 명상을 하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도 아니에요. 그 생각이 사라지고 감정도 사라진 그 고요함 속에서 신의 수호를 느끼면서 그 느낌을 이 그림에다 담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이 느끼는 걸 그림으로 표현하는 예술인 거네요. 그쵸, 그쵸. 그걸 또 명상이라고 하시는 네네. 거. 그림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걸 보통 느끼는 건가요? 이 가운데 중심을 이제 우리가 빈두라고 하는데. 빈조요? 빈두. 빈두. 이 안에 들어가서 그림과 연결된 명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시는 분도 계시고 가슴이 뚫리는 분도 계시고 과거에 어떤 상처들이 치유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감동을 느끼시거든요. 그럼 보통 그럼 여기서 매번 이렇게 그림 그리시고 이걸 그러면 갤러리에 전시를 하고 네. 그럼 손님분들이 오셔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네. 다른 것도 좀 볼 수 있나요? 네, 여기에 보석방이 따로 있어요. 보석방이 뭔가요? 그림에 부착할 여러 가지 보석들이 있는 방인데. 아, 그림에 그러면 보석을 계속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주로 다이아몬드를 보석이에요. 이거 다 비싼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사파이어, 네. 다이아몬드, 루비 뭐 이런 것들인데 네. 보시면 결혼식 할 때 끼는 다이아몬드 네. 이런 것들. 지금 그러면 그림이 다 그려지면 이 보석을 다 붙이는 거예요? 네, 거기에 맞는 걸 하는데 이게 네. 금액이 어마어마하죠. 한 100억 원쯤 될 거예요. 일단. 여기 있는 게? 네. 그래서 감정원에서 와서 네. 이제 보셨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네. 아마 여기가 제일 많을 거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로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도둑 떨면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에 있었는데 보안 때문에 사실 이 공간을 찾은 거예요. 아, 그러면 대표님은 어떻게 하다가 명상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삶이 너무너무 괴롭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 너무너무 그런 게 궁금했었어요. 뭐 책도 보고 많은 스승도 네. 찾아보다가 결국에는 2011년도에 인도까지 가게 됐어요. 제가 집을 나와서 아이를 데리고서 인도로 간 거예요. 그 깨달음을 얻고자. 그럼 자녀분도 같이? 네네네. 거기서 이제 명상을 하면서 둥근 원을 보게 됐어요. 빛의 원을 보게 됐는데 그게 인도의 만다라라고 하는 어떤 명상 그림인 걸 알게 돼서 한국에 돌아와서 그때부터 이제 이 명상 그림이 만다라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대표님의 나를 알고자 하는 마음과 네. 힘든 마음을 치유하고자 네. 명상을 시작하셨는데 네.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거네요. 네. 그럼 지금 이거 하신 지 한 12년 되신 거네요. 네. 아, 그러면 오늘 작업하시는 것도 한번 좀 볼 수 있나요? 네네. 제가 처음에 이제 출근하면 네. 카드를 지금 뽑는데 제가 과거에 그린 그림들이에요. 아, 이것도 대표님이 그린 거예요? 네, 과거에 그린 그림들인데 오늘 저한테 주는 저의 메시지를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네. 온전한 관계. 그다음에 이거를 서브해줄 수 있는 메시지 카드 하나 더 뽑아볼게요. 아, 두 개를 뽑으시는 거예요? 에너지 충전 카드인데요. 그래, 저의 네. 그 메시지 카드예요. 그럼 이 두 개로 명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명상은 인도에서 배우신 거예요? 이거
이건 제가 몇십 년 전부터 그냥 혼자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냥 했거든요. 명상을 하셨던 이유는 있어요? 삶의 방향성을 못 찾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교사였어요. 어떤 교사였어요? 초등학교요. 미술교사. 삶은 겉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랬는데 네. 마음에서도 너무 요동이 많아서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더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마음의 길을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 길을 찾다가 그냥 무작정 거실에 앉아서 눈을 네. 감고서 이렇게 이제 명상을 했는데 생각이 너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 시간이 한 20년 지났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길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 이 명상을 하시면서 그걸 또 그림으로 표현해내시는 게 지금 그림인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이 지금 방송은 또 특별한 방송인가요? 그냥 이불이에요. 아, 이걸 이제 마저 그리시는 거예요? 네, 아직 이제 완성이 안 돼서. 이게 몇 퍼센트인가요? 한 60%에서 70% 정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중첩이라고 하거든요. 물감을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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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쌓는 거예요. 쌓을수록 얘네가 깊이감이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에너지를 제가 느끼면서 터치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오렌지를 그리고 있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제가 이 오렌지 물을 마셔요. 내 안에 있는 이 빛이 컬러가 저를 통해서 종이 위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칠하고 있는 색깔에 맞춰서 이렇게 물을 마셔요. 진짜 모든 걸 그 예술적인 영역으로 다 접근하시네요. 네. 모든 걸. 그래서 이제 컬러컵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저 간식도 제가 지금 오렌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네. 오렌지 요 당근. 대표님 뭐 재밌으신 분이셨네요. 오렌지 물감을 타는데 이 물감은 네. 하루만 지나면 다시 타요. 어제 쓴 거 못 써요. 가장 신선하게 가장 네. 좋은 에너지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터치를 하는 거네요. 네네네. 몇 시에 출근하셔서 몇 시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보통 한 11시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일이 없으면 네. 좀 새벽까지 작업을 해요. 이 일이 계속해서 그림 그리고 작품을 만드는 일이잖아요. 네네. 어떤가요?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조건과 환경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제가 어느 순간 그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뭔가 떠올렸는데 제가 그 원하는 대로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 화질도 되게 잘 꾸며져 있고 재료 쓰시는 것만 해도 비용이 상당할 것 같은데 그럼 이 그림으로서 계속 수익이 나온다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제 이름이 걸린 정연우 갤러리에서 이 그림들을 네. 전시해놓고 네. 작품 판매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그 밑에 아트샵이 있어요. 이 그림들로 상품들이 만들어져가지고 판매를 하시고 또 네. 수업도 진행을 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직원분들이? 네. 지금 이게 안에 있는 보석들을 다 세팅하신 거예요? 네, 네. 에너지 작업을 잠깐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세팅을 했거든요. 네네. 지금 그러니까 그림에 보석을 붙인다라는 거죠? 네. 설계한 대로 세팅을 지금 해보고 있어요. 그림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박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어떻게 하다 가신 거예요? 네. 처음에 제가 네. 이 에너지의 포인트에 보석 대신에 펄이나 물감이나 홀로그램으로 에너지의 포인트를 그렸었는데 만다라 명상 중에서 크리스탈 네. 만다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보석과 크리스탈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림에다가 조금 응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점점 보석의 퀄리티나 이런 게 높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다이아몬드까지 활용을 해서 지금 그러면 여기 있는 보석들을 보면서 골라가지고 지금 계속 놓으시는 거네요. 네. 이 개수와 캐럿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도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요 그림 같은 경우는 한 260개, 70개 정도 들어가는 그림인데 다이아몬드가요? 네. 그럼 화실에서 매번 이런 작업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하죠. 그림을 그리고 네. 그림이 완성되면 거기에 맞는 보석들을 골라서 세팅하는 그런 작업들을. 그럼 지금 이런 작품들이 갤러리 가면 많이 전시가 돼 있겠네요? 네. 지금 여기 있는 작품들은 일부잖아요. 네. 갤러리 가서 아까 되게 비싸다는 그런 작품들도 한번 보고 네. 구경하면 너무 좋을 것 네. 같은데요. 여기가 이제 명상하는 갤러리, 명상하는 갤러리예요. 2012년부터 명상센터를 운영을 했어요. 마음꽃 세상이거든요. 원래는 이게 명상센터였던 거네요. 네, 그래서 명상센터에서 이 건물을 네. 매입해서 1층에다가 이렇게 명상하는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이 건물이 정연우 갤러리 건물인 거네요. 보석이 다 이렇게 박혀 있네요. 네, 여기는 이제 루비, 네.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보석들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네. 사전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예약하신 분들에 한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특이하게
안에 미디어 월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미디어 월로 수업도 하고 영상도 진행하고 그러고. 지금 저 그림은 뭔가 이게 제일 큰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네. 있는데 이 그림이 이 모든 작품에 있는 에너지를 담은 통합 그림이에요. 제목이 근원의 빛이에요. 근원의 빛. 아 근원의 빛. 1200캐럿이 들어간 거예요? 네네. 이게 얼마인 거예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이게 지금 120억인 거예요? 네, 네. 이 그림 하나가? 네. 이 가운데 쓰여가지고 한번 느껴보시겠어요? 아 제가 보면서요? 네. 아, 써보세요. 어떻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시고 네. 가운데가 창조의 시작점 네. 중심이에요. 여기 내가 앉아있다고 하면 상상하시는 거예요. 제가 눈을 감고 상상하나요? 아니면 눈을 떴다가 감았다 하시면서 이 그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그림은? 네네네. 어, 이게 영상으로 봐도 괜찮은 건가요? 네 괜찮아요. 우리 갤러리 관장님, 김은경 관장님, 지금 갤러리를 전체 관장하시고 전체 네. 운영해주시는 관장님이세요. 지금 그럼 여기 있는 그림들이 총 몇 개 정도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건 한 30여 점 됩니다. 그림이? 네네. 그럼 여기 그럼 갤러리 오시는 분들은 예약해서 오시고 오셔서 보시고 마음에 들면 구매까지 해가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건 120원입니다. 팔리나요? 사겠다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사겠다는 분이 몇 분이나 네. 있는 거예요? 네. 살까 말까 어떻게 사지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여기는 화이트 다이아몬드가 들어가요. 아 이게 그러면 아까 블랙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네, 여기 화이트 다이아몬드. 그럼 관장님 이 그림은 얼마예요? 9억 정도입니다. 대표님. 네. 이 그림 가격들이 어떻게 다 이렇게 고가일까요?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원작을 구입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여기서 명상을 하고 원작과의 어떤 교류가 일어난 다음에 이 그림을 액자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샵이 아래층에 있어요. 가셔서 보시면 굉장히 네. 다채로울 거예요. 내려가기 전에 저희 여름이님께서 네. 처음 누르시면 하는 인사가 있어요. 여기서 하는 인사가 있는 거예요? 네. 저희... 오시는 그럼 갤러리 손님마다 다 하는 인사예요? 네. 저희만 하는 인사법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한번 보시죠. 예. 저희 갤러리에서는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이 그림들이 다 빛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과 연결하는 건데 네. 내 안에 빛을 당신과 연결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연결을 해요. 인사법을 만든 거네요. 그래서 빛 인사예요. 해볼게요. 내 안에 빛을 당신과 연결합니다. 저도 연결되는 건가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결하고 있어요. 아, 세 사람 깡역한가요? 지금 밑에 층인가요? 네, 네, 아, 네. 네. 근데 네, 그림이 진짜 많네요. 제가 근데. 3년 정도 한 작품들이에요. 3년 정도? 네. 아. 와. 이 작품들이 아까 저기 위에 있던 작품들인데 이렇게 굿즈로 판매하시는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얼마인 거예요? 이 작은 사이즈가 4만 원, 중간 사이즈가 28만 원, 중간 사이즈가 22만 원. 이건 뭔가요? 핸드폰 굿즈로 상품을 제작한 샘플인데요. 이것도 다이아예요? 이거는 스와로브스키. 아, 스와로브스키. 네. 그럼 이런 지금 굿즈 상품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에코백이나 마우스패드, 스카프 그 상품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대표님께서 사실 힘들다 보니까 명상을 시작하게 됐고 빛의 그림, 만다라 그림까지 그리게 되셨잖아요. 어떤 게 진짜 좀 많이 힘들어서 명상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명상이 어떻게 이렇게 또 발전하게 됐는지 시청자분들도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오자매예요. 딸만 5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집안이 아들을 네. 원하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들을 못 낳은 죄인으로 평생 좀 힘들어하셨거든요. 어머님께서?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제가 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자신도 존재성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는 것 같고 너무 좀 초라해 보이고 자존감이 좀 낮고 아들보다 나은 딸임을 뭔가 보여주고 또 인정받으려고 되게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긴장과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삶이 축복이고 그리고 제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인지 이 명상의 과정과 이 그림의 과정 만다라의 여정을 통해서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삶의 방향성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아픔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빛에 집중을 함으로써 빛이라 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내 안에 긍정의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 긍정과 내 안에 나를 나 자신을 사랑하는 네 제가 이렇게 자기치유를 했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 만다라를 통해 이 빛의 그림을 통해서 자신을 치유하고 그것을 제가 안내하는 게 저의 소명이라는 것을 제가 스스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명상을 통해서 긍정적이게 변하게 됐고 그 긍정의 기운들을 널리 펼치고 싶다라는 거네 이 그림으로. 네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휴먼스토리 시청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네. 우리 누구나 자신한테 빛이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휴먼스토리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펼치는 데 큰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휴먼스토리 파이팅!